그러니까 그날 선생님께서 거기서 그 사람을 이제 때리신 것 맞지 말입니다. 파마 어디? 그러니까 너 맞잖아 임마! 새끼가 씨 다리 뭐야 이 새끼야? 다리 뭐야 씨! 하나 이 새끼야 성심 나오게 하네 이 새끼가. 빨리 마십시오. 그러니까 말이야 어? 조폭이 어디서 형사 앞에서 다리를 벌리고 왔냐고 임마! 아유 지금 파트너 교도소 보내고 뭐 제가 지금 정상이겠어. 나도 자신 있어. 냅둬요 형사 덕후 좋구만 뭐. 저 오빠 뭐야? 진짜 완전. 왜 안 나왔냐? 나한테 할 말이 있었잖아. 아 그거? 글쎄 할 말 있었나? 내가 기억력이 나빠서. 재심 승이 떨어지고 재판 다시 열면 뒤집을 승산은 있고? 내가 아무것도 안 주고 뻥 하나 날린 줄 알았냐? 알아. 어 헬멧 정체 알고 있다는 거. 그래서 똑같은 문신까지 새겼다는 거. 잘 생각했다, 재심 청구. 아니, 나 생각 바뀌었는데. 그거 안 하려고, 재심. 왜 갑자기 바뀌었어? 글쎄, 비밀. 근데 너 우리 누나랑 기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? 내가 두식이한테 잽 한번 날렸지. 누나 기일 챙겨주면서. 글쎄, 나도 비밀. 너 그런 사람 없지? 칼 따위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대신 맞아줄 수 있는 사람. 쳐들어왔냐? 남의 칼 대신 맞게. 나한테 조항준 형사가 그런 사람이었다. 동료고 친구고 형제 같은 사람. 그래서 대신해서 칼 못 먹어준 게 평생 한이 되는 사람. 깜짝이야. 인기척 좀 하자. 원래 이렇게 갑자기 뿅 나타나는 게 영원의 특권이지. 좋겠다. 근데 어디 갔다가 이제 나타난 거야? 그냥 좀 보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좀 했어. 아 근데 두식이 그럼 아직이야? 재심 청구 취소하고 마음 바꾼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. 아니 도대체 두식이 시키 노리는 새끼는 누구야? 확실치 않은데 의심 간 놈이 하나 있어.